다음은 수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을 했습니다. 반도체와 승용차, 또 자동차 부품 등이 수출의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소식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을 했던 뭐 2월 이후에 플러스 전환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48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9월과 비교해 7.6% 증가했는데요.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육이 위축된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겁니다. 하루 평균 수출액도 20억 9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반도체가 1년 전보다 12.4%, 승용차는 24.3%, 자동차 부품은 10.7%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. 특히 반도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.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8.2%, 미국은 23.2% 증가했습니다. 그렇군요. 수입 현황은 어땠습니까? 수입은 1.6% 증가한 3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주요 수입 품목 중 기계류는 8.5%, 메모리 반도체는 14.1%, 승용차는 37%나 증가했습니다. 원유 수입 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1년 전보다 28.9% 떨어졌습니다.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. 네, 뭐 앞서 수출을 견인한 게 반도체, 승용차도 자동차 부품에서 좀 호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반도체가 포함된 이 정보통신 기술 부분 전체로 보면 어땠습니까? 네, 지난달 ICT 수출은 17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. 1년 전보다 11.9% 증가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반도체가 11.9%, 컴퓨터 주변 기기가 62.7% 증가했습니다.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D램과 NAND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9% 늘었습니다. 수입은 1년 전보다 9% 증가한 9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. 컴퓨터 주변 기기 수입이 20% 증가했습니다. ICT 무역 수지는 8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SBS CNBC 장가희입니다.